이러한 브라질의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이 알려지면서 세계 각국의 활발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증권시장은 연일 세계 각국의 투자자로 붐비고 있다. 2010년의 경우에도 월드컵과 정부 추진 국책 사업으로 외국인 직접 투자가 2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Well, Brazil is a land of opportunities. We are seeing international investors coming through our direct market access channels. Investors from all over the world can trade our derivatives and equities products. That's how we are expecting to create the demand, which is international investors coming to Brazil and the domestic investment base being larger than it is today. We are expecting to have 5 million new Brazilian domestic retail investors by the end of 2014. And we are also working to have new companies, new assets, new products listed here to fulfill the demand of this amount of people that will be coming to the exchange. 브라질은 한국과의 교역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다. 한국은 자동차와 전자제품, 철강 제품을 주로 수출해왔다. 2009년 대브라질 수출은 53억 1천만 달러로 브라질은 우리나라의 13위 수출 대상국이기도 하다. 한국의 대브라질 수입은 37억 4천만 달러로 20위의 수입 대상국이다. 우리나라 기업의 브라질 투자는 매우 활성화돼 있다. 자동차, 전자제품 등을 위주로 제조업 분야에 집중돼 있고 2010년 3월 말 현재 우리나라는 11억 7천 달러를 브라질에 투자했다. 성장하는 브라질의 경제만큼 브라질의 전기, 철도, 도로 등의 산업 인프라도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 2003년 탄생한 룰라 정부는 성장과 함께 분배를 효율적으로 유지하고 사회복지를 크게 확대했다. 브라질의 성장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인 빈곤 문제도 정부의 노력으로 전체 인구에서 빈곤 비율을 17.3%까지 크게 낮추었다. 천혜의 자연 자원을 가진 브라질은 이제 자연의 혜택에서 경제 성장의 열매를 누리려는 기대감이 점점 커져간다. 푸틴 전 대통령의 집권 이후 러시아는 최근 5, 6년에 걸쳐 새로운 경제 도약의 발판을 만들어가고 있다. 무역 흑자가 증가하고 현금 흐름이 좋아지면서 러시아는 외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겼고 정부와 국민들은 자신감을 가지게 됐다. 최근 신경제 정책을 통해 그동안 석유와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 사업에 편중된 사업군을 다각화시켰다. 러시아는 이를 통해 균형 있는 경제 발전을 꾀하고 있다. 러시아는 경제의 성장에 따라 오랫동안 누려보지 못한 경제적 풍요를 누리게 됐다. 러시아는 매해 평균 6%의 높은 성장을 이뤄냈다. 2008년과 2009년 경기 침체가 있었으나 2009년 중반부터 점차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러시아 경제가 회복하는 데 가장 큰 힘을 준 것은 지하자원이다. 세계 제1의 가스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석유 생산량은 사우디를 앞서고 있다. 국제 유가의 상승은 러시아에겐 경제 회복의 청신호였다. 러시아가 역시 가진 것은 자원입니다. 세계 제1의 가스 자원 부존 국가이면서 동시에 또 지금 사우디를 능가해서 석유 생산량이 세계 1위입니다. 러시아는 세계 최대 천연가스 보유국이다. 한국이 853년간 쓸 수 있는 거대한 양을 가지고 있고 수년째 대규모로 수출하고 있다.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가스프롬사. 가스프롬사는 매출액 규모가 러시아 전체 GDP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큰 회사다. 가스프롬의 보유량은 유럽 전체 소비량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Запасы
Газпрома, если говорить о природном газе, составляет чуть более 33 миллиард, триллионов кубометров газа. Это крупнейшие запасы в мире. И на протяжении целого ряда лет Газпром являлся крупнейшим производителем природного газа на нашей планете. Мы считаем, что такое положение вещей сохранится и в дальнейшем. У нас огромный внутренний рынок и один из самых больших портфелей экспортных контрактов. 러시아는 경제 잠재력 면에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 미래가 기대되는 나라이다. 러시아의 경제는 아직은 유럽의 선진국들보다 뒤처지고 있지만 현재 성장 속도는 머지않은 장래에 유럽, 일본 등의 선진국을 추월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G20 중에서 러시아 경제가 물론 일본이나 독일에 비해서 아직 그 GDP 규모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떨어지지만은 종합적인 그 국가의 잠재력 측면에서는 세계에 아직도 가장 강력한 나라의 잠재력을 갖고 있는 나라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과 수교 20주년을 맞은 러시아. 한국과 러시아는 다방면에서 경제 교류를 하며 점차 협력 범위를 넓히고 있다. 지난 9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한국-러시아 간 경제기술 공동회의가 열렸다. 러시아에서 한국에 대한 기술 및 교역 기대는 매우 크다. 네, 이번에 러시아와 우리나라가 수교한 지 20년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두 나라 관계가 많이 진전되어 왔습니다만은 이번에 20주년을 기하로 경제 분야 전 분야에 걸쳐서 예를 들면 자동차, 조선, 우주, 자원, 에너지, 또 농림수산,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상호간의 경제 협력을 위한 필요한 MOU도 체결하고